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 생활 하면서 노후에 아니면은 뭐좀 일찍이라도 귀농 귀촌하시고 싶은 참 그런 로망들이 많으십니다. 예전보다도 또 사실 많이 방송 매체를 통해 갖고 홍보가 자꾸 되면서 많이 늘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귀농 귀촌이라는 게 마냥 이렇게 좋게만 볼게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귀농 귀촌을 한다선 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도로 역귀농 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합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귀농 준비 자금하고 그다음에 귀농 선택을 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자금은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귀농 자금이라는 게 최소한도 한 3년,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는 외부 지원 없이 버틸 자금이 돼야 됩니다. 시골로 이사 들어와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작물이라는 게 1년에 심어갖고 1년 만에 생산돼갖고 수입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년 돼갖고 수입이 올라오는 작물이 있고 그 반면에 또 3년, 4년 평균 그렇게 왔다가 작물마다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골에 가자마자 바로 작물을 생산해갖고 안정적인 생활이 수입이 오기 전까지는 평균 1년, 2년 갖고는 정기적인 수입이라고는 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도로 3년 정도는 돼야 그때 돼갖고 올라오는 수입이 제대로 된 정확한 수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는 3년 동안 버틸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5년 정도 넉넉한 자금도 갖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좋지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도로 3년 정도는 무조건 버티실 자금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 이하로 갖고 오시면은 중간에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받치게 됩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귀농 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귀농 작물 선택을 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인터넷 매체나 공중파 방송 같은 데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작물 있죠. 유행 따라가는 작물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런 작물 선택을 하실 때는 절대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좋은 작물이 있고 하면은 공중파 방송에 홍보가 될 정도가 되면은 자기만 그 방송을 내용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그 내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년, 2년, 1년 이렇게 짧은 작물이 있는 반면에 또긴 작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래 공중파 방송 보고 좋은 작물 그런 작물 보고 선택을 해갖고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실제 수확할 때 보면 전국적으로 전부 그 방송 인터넷 내용 그런 것만 보고 하다가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이 돼 갖고 완전히 폭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길어봐야 유행 따라 가는 작물은 길어봐야 5년, 짧으면 3년 안에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나라에서도 지금 한참 예전에 막 홍보를, 작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농가가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원체 블루베리 자체는 작물은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가. 사람 몸에도 좋고, 맛도 괜찮고, 영양소도 많은데, 그런 좋은 점을 너무 공중파 방송에서 부각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계속 지금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귀촌 선택을 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귀농 작물을 선택을 하실 때, 유행 따라가는 작물, 절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시간에 돈을 벌수 있는 작물, 그런 작물도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일단은, 농업 지도소나 지자체 보시면은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작물반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단은 사과나 배나 뭐 마늘 작물이 많잖아요. 그런 농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농민들이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실제 들어보시고 그러고 또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자기 성격하고 농사 작물 선택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성격이 참 급한 성격인데 도라지가 돈 된다고 해갖고 도라지 농사를 들이댔다가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라지 농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술은 필요치 않은 작물인 반면에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갖고 일일이 풀을 매야 되거든요. 근데 성격 급한 사람이 그게 맞겠습니까? 그게 땅바닥을 계속 앉아 기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하고 그런 작물 선택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작물이든지 돈 된다 하는 작물은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물론 돈이 돼서 되겠지만은 돈이 된다고 달라들면은 만약에 자기가 농사를 지어갖고 생각만큼 수입이 안 오르잖아요. 원래 생각했던 것만치. 그러면은 되게 실망을 너무 크게 가져갖고 다음 농사에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고 농사라는 게돈 되는 작물이라고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고 돈안 되는 작물도 없고요.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물으실 분들이 계신데 농업 기술, 농업 공법, 자기가 어떻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었을 때 평당 올라오는 수량 있죠? 수입.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100평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갖고 100평에 5톤 생산했다면은 나는 100평에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생산했잖아요. 같은 작물 가지고. 그러면 수입이 어느 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그 작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최소 귀농귀촌 한 2년 전, 1년 전쯤에 자기가 그 작물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고추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귀농하기에 최소 한 1년, 2년 전부터 고추 장인들이 많은 데 있죠. 우리나라 고축하면 알아주는데, 역량. 그런데 가셔가지고, 고추 장인들을 한 만나보시고, 거기서 주말에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가셔가 배우세요. 한 1년이나 2년. 작물 선택이 정해지면은. 그래 해야 실패 없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지금 시골에 있는 분들처럼 똑같이 농사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는 실패를 적게 가지고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추 농사도 참 예전보다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1년에 영양에도 제가 아는 분이 좀 계신데, 억대 고추 농사 지어갖고도 아직도 억대 농사 규모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짓는 분마다 다막그 정도로 벌면은 진짜 좋겠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자기가 그 기술에, 어떤 작물에 대해서 그 기술을 얼만큼 갖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경제적인 수익이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귀농귀촌 하기 전에 작물 선택 신중하게 하시고, 최소한 한 1년 정도, 시간 날 때마다 따라가, 다니면서 배우십시오, 기술을. 다는 못 배웁니다. 분명히 다는 못 배우지만은, 최소한도 왕창 실패하는 경우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기농기촌이라는 자체가 사실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은, 도전하면은 성과는 올라옵니다. 잘 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 하려는 의지를 갖고, 기농기촌 계획표를 세우셔 갖고,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